3시 반쯤 깼습니다. 지금은 한 4시 30분쯤 됐네요. 지금 핸드폰 유튜브 영상 어제 올린 거 뭐 댓글 누가 추가로 단 분 있나 좀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다 답글을 합니다. 그냥 간단한 뭐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제가 꼭 읽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텐트가 안 좀 보여야 될까요? 이 그 밑에 대나무를 이제 더울 걸 생각을 해서 이게 대나무 그 깔판이에요. 그걸 깔았더니 어우 추워요. 그래서 뒤집었어요. 지금 뒤집으면 조금 낫거든요. 춥더라고요. 저도 열이 많은 편이라 조금 추운 게 나아요. 네. 추우면 추운 대로 대처 방법이 있거든요. 옷을 입는다든지 체온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는 방법들이 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산이 사실 좋습니다. 겨울에 산행하는 게 좋아요. 장비들 다 갖추고 있으니까. 아이고 지금 아직 동이 안 텄고요. 동 틀면 트기 시작하면 이 5시 한 반이나 넘어야 아마 동이 틀 것 같은데 그러면 아침 먹고 씻고 짐 다 챙겨놓고 산행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 월출산 기대됩니다. 왜냐면 월출산 몇 번 왔지만 오늘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산성대 능선길을 제가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왕사 쪽에서 올라가면서는 바라는 봤어도 직접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한편으로 설렙니다. 예. 예, 월출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천왕봉 3.9km. 와, 올라서자마자 대나무 숲길이 나오네요. 이거 얼마 안 올라왔는데도 땀이 아주 아이고 안개가 살짝 꼈어요. 이거 조망을 이른 시간이라 보질 못하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예, 500m 올라온 셈이네요. 아이고 이런 능선에 오른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안개가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 아이고 이른 아침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해가 뜨면 거칠 텐데. 안개가 쌓여서 통 보이질 않네요.
아이고. 이런 데가 다 조망할 수 있는 데인데. 아, 아, 참. 아이고. 네, 산성대차장에서 1.5km 왔고요. 광암터 3거리가 1.8km. 월출 제1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뭐 전혀 안 보이니. 전황봉이 2.1km 남았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가려고요. 혹시나 전황봉 정상에 가서 안개가 걷힐 수도 있잖아요. 아이, 좀 조망을 보면서 라이브로 전경을 조망을 좀 보여드려야지. 아이고. 아유, 맨날 뭐 안개 쌓인데 가면 뭐 여기가 뭐 월출산 천황봉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비 소식은 없으니까 날씨가 좋다고 했으니까 구름은 거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치기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 왜 가해산에서 봤던 운해. 아, 그런 운해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걸 기대해 보지만 모르겠습니다. 아휴. 아, 좋네요. 이 바위가 시원하거든요. 야, 이거 안개만 없으면 아주 그림 같은 그런 능성길일 것 같은데. 안개가 이렇게 껴가지고, 아, 볼 수가 없으니, 아, 갑갑합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이고. 자, 이제 2.5km 왔네요. 산성대 주차장에서. 아하. 고인돌 바위가 있네요. 아하. 아이고. 위에는 비가 조금 왔었나 보네요. 아이고. 아하.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세상에. 한치 앞에 한 번에. 아이고, 무르겠다. 아이고. 아이고. 뭐 급할 게 없죠? 누가 쫓아오기를 합니까? 누가 빨리 오라고 하기를 합니까? 혼자 걷는 길, 내 맘대로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아, 기암괴석들이 막 널려 있는데 하나도 못 보고 가네요. 아이고. 아, 저기 좀 보십시오. 와,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아, 정말 이 바위길이, 아, 정말 좋네요. 해가 들락날락합니다. 저게 딱 비치면
아, 안개가 거칠 텐데. 와, 이거 보십시오. 와, 해가 나면서 지금 안개가 거치고 있습니다. 와,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와, 보입니다. 이제 윤곽이 나옵니다. 하하하, 와하, 아하, 야, 대단합니다. 아, 저게 천왕궁 같은데요, 저쪽이. 예, 네. 아, 이거, 와하, 아, 멋집니다, 멋져. 아, 저거 보십시오. 와, 장관입니다. 와, 월출산에서 또 웅해를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